그녀 트롯 요정 홍지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진짜 작다. 감사합니다. 홍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지윤님 오늘 4부 집중해서 들으려고 회사 일찍 와서 주차장에서 끝까지 다 듣고 출근하려고요. 홍지윤 씨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이윤진 씨 지윤지윤 트롯 바비 보러 왔지 윤. 감사합니다. 천진국 씨 윤짱지구대 대기 중. 아우, 감사합니다. 네. 팬클럽이 윤짱지구대? 네. 아. 윤짱지구대입니다. 네. 팬카페 가보니까 전부 홍지윤 씨 이름으로 재치있게 만들었던데 가입했지윤, 이벤트지윤, 기사 떴지윤, 영상있지윤. 어, 네, 네. 팬들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어, 네. 너무 좋지윤. 감사지윤. 사랑하지윤. 네. 자, 미스트롯2에서 선. 1995년 3월 3일생. 중앙대학교 한국음악학사. 그럼 한국음악 중에 전공이 뭐예요? 저는 판소리였습니다. 아, 네, 판소리가. 인형 같은 외모로 트롯 밥이라고 불리지만 또 몸치돌로도 불리던데. 그렇죠. 그래도 막 춤은 진짜 잘 추던데. 아, 시키면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서 홍지윤이 아니라 흥지윤이라고 부르던데 실제 성격이 궁금해요. 어, 실제도 흥이 많고요. 어. 그리고 솔직히 한 편이고 되게 털털한 편이에요. 아. 근데 이제 미스트롯에서 저를 되게 예쁘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 원래 말가닥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디션은 정말 피를 말리잖아요. 네. 그 피 말리는 긴장함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도 했었고 워낙에 그 미스트롯2가 네. 되게 힘든 프로예요. 그래서 네. 살도 많이 빠지고 하는 프로인데 네. 좀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지금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특히 양지은과 홍지윤 둘이 남은 상황에서 지는 양지은이 차지했는데 네. 솔직히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솔직히 좀 네. 아쉽긴 했는데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아 선도 저에게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라서 네. 너무 감사드렸어요. 네. 네. 그때는 좀 아쉽긴 아쉬웠죠? 그렇죠. 탑세븐 양지은, 홍지윤, 김다연, 김태영, 김우영, 별사랑, 은가은 무대 밖에서는 누가 제일 흥이 많아요? 다연이요. 아, 다연이. 네, 흥으로 말하면 다연이가 제일 많고, 아하. 끼도 많고, 애교도 많고, 이렇게 노래만 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춤을 춰요. 네. 그래서 아, 천상 연예인이다. 아, 0574님이 미스트롯2 전과 후 달라지는 거가 뭔지 궁금해요. 오, 네. 일단은 뭐 식당 가면은 사장님께서 이제 서비스 많이 주시는 거부터 시작해서 네, 네. 저는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 되게 소녀같이 막 어, 언니 너무 팬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 네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스케줄에 폭주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콘서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가지고 네. 네, 행사 같은 경우가 좀 그렇죠. 그렇죠. 네. 네.